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가련한 저를 굽어보시니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성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현세의 교회를 도우시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백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 이사야서는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희망, 영광을 노래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하느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갈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죠. 그렇기에 인생에서 겪는 숱한 고통과 결정적인 죽음을 두고도 우리 신앙인은 자신 있게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창밖으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한 걸까요? 세상 것은 마냥 부질없어서 종착지인 하느님 나라에 도착하기만을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몸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위중한 자신의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상 것이 마냥 부질없는 거라면 순수한 아이의 죽음은 좀 더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치유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즉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세상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우리 공동의 집인 이 세상은 참으로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보시니 참 좋으셨던 주님의 각별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을 주님께서 버리실 리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움터나오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미사 때 저는 강론에서 세상에 담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동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외, 파편화된 개인, 약자들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더욱 밀려나는 모습, 전쟁,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생태위기 같은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들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은 결국 우리 인간이고요. 깨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작품을 온전히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 공동의 집인 이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께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모든 신앙인이 오늘날 나와 주님, 나와 내 이웃, 나와 동료 피조물들의 공동체성이 여러 면에서 깨진 걸 직시하고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대한 여정입니다. 한 주간, 1년 정도로 금방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기에 교종께서 7년 동안 온 교회가 진실되이 힘써보자고 설정하셨습니다. 그 첫 사순 시기를 지내며 나와 주님과 세상의 공동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세를 고쳐나간다면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지내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복음한송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제사의 은혜로 저희가 현세의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천상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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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 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리니 너희는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어김없이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의 신비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주님, 이 백성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영신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